결국에 3,100선 넘겼나 했더니 다시 한번 그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당분간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예, 그 좋은 얘기 나와서 올라가면은 다시 또 누르는 수급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갈 현재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그쵸? 중국 증시도 장중에 계속 나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상승 모멘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과 반발 매수자가 충돌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3,500포인트 깨지니까 갑자기 물량이 나오면서 확 빠졌다가 뭐 오후장 시작하면서 다 받아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할 만한 요인 뭐가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예, 한번 뭐 기업들의 고민해 실적들이 보세요. 좋거나 뭐 저쪽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오늘 미국장에서 또 봐야 되는 거는 장 초반에 미국 시간의 선물이 왜 올랐을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끝나고 미 하원에서 일단은 추가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어요. 1.9조 달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두 명이 반대를 했지만 하원에서는 뭐 워낙에 뭐 여섯 석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거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 안건이 그대로 상원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상원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합의가 했잖아요.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쫙 끌어올라갔었는데 그 합의를 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장들이 다 민주당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이 됐고요. 이제 이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듯이 조정권 발표를 했고 조정권이 진행이 되면 예산안 같은 경우는 60석 이상이지만 이제 50석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민주당 안건 그대로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통과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조만친 민주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하원에서도 보면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그런 건가요? 것들도 좀 예.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제 미국장을 보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잘 나왔죠. 2019년도 2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죠, 심리적으로는. 그럼 굳이 이렇게 큰 부양책이 필요한가라는 그러면서 생각이, 갑자기 예.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은 뭐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면서 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샌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네. 일단은 빨리빨리 집행이 되고 뭐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것들 금방금방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쭉 끌어올렸었는데 장마감을 앞두고 야 그렇게 되면 규제도 뭐 하면서 사실은 기술주 중심으로 확 밀린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생각만 할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인가 보네요. 오르다 보면 또그 생각이 그렇죠. 나고, 이게 예.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네. 다르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이제는. 지표가 좋게 나와서 상승을 했다가 지표가 좋게 나와서 다시 빠졌다가 똑같은 이슈 때문에 올랐다 빠지고. 그게 뭐냐면 시장이 아직을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은 언제든지 5% 10%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20% 이상의 대세 하락장으로 가려면 네.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긴축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 국채 금리가 튈때 시장이 그때도 한번 얘기가 막 됐었고, 문제가 예. 있었고 인민은행이 유동성 흡수할 때 문제가 있었죠. 그런 거 하고 규제를 강화할 때이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돈의 힘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면 이 거품이 다 거치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이 뭐20% 이상의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 요인을 자극시킬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진 아까 않다. 말씀하신 대로 규제라던가 긴축이라던가 이런 신호는 아직
그렇죠. 큰 게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의회 통과가 되면서 아니 그 합의가 되면서 이제 규제 그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이제 하원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시키자니 향후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계속 딴지를 걸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문제는 상원 의원들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 명이라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프거나 뭐 고향에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법안은 또 49대 50으로 공화당 때문에 안 되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3월 14일 전까지 이거를 당장 지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뤘냐면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합의를 좀 진행을 하는. 근데 합의 진행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의회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급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기화되고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2월 한 달간은 좀 묶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위아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거기다가 다음 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춘절 네.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 여부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2월 말에 그 3월부터 이제 인플레이 압력이 좀 더 많이 높아질 건데 그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내일 그러면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 뭐 실적도 괜찮고 지표도 괜찮고 지금 뭐 네. 특별하게 나올 만한 요인은 없고요. 네네. 그 신규 실업상 청구가 수하고 그 어제 ADP 민감도 잘 나왔잖아요. 네. 그 고용지표하고 오늘 퀄컴의 효과가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5G 업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고 페이팔이 또 실적이 잘 나와서 네. 이제 페이팔이 잘 나왔다는 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예. 온라인으로 네네. 대처를 많이 하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을 보이는지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일부 이제 차기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 미증시가 좀 여기에서 뭐 0.5% 내외로 하락만 해주면 내일은 뭐 거의 보합일 것 같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